아니, 홍상수 씨라고 혹시 영화 감독 혹시 아세요? 네. 아, 아세요? 봤죠. 네. 그 김민희 씨는 아시죠? 네. 두분 만나는 것도 아시고. 네. 두 분의 궁합이 좀 어때요? 선생님 봤을 때. 아이, 이 사람들은 재밌지. 뭐 재밌는 하지? 사람들이지. 예? 재밌는 왜 사람들이야. 재밌어요? 어? 이 아이는, 이 여자분은, 김민희? 예, 김민희는 이 남자분을 만나는 게 이유가 있어. 내가 봤을 때는. 뭔 이유가 있어요? 아빠 정을 못 받았어. 아빠 정을?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집 아빠처럼 이렇게 사랑을 이 남자분이 많이 다독거리고 주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또이 남자분이 이 여자를 엄청 좋아하네. 아, 홍상수 씨가? 예, 근데 궁합도 맞아.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을 하지.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감독을 해다가 만나신 거잖아요. 이 애를 막 사랑스럽고 귀엽고, 근데 궁합은 좋아. 어떻게 아, 그래요?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막 남자가 미칠 정도로 막 좋아했으니까. 근데 궁합은 또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. 불륜이지만. 근데 궁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좋다. 예. 아무튼 향후 뭐 헤어지거나 이런 거 없나요, 혹시? 제가 봤을 때는 안 헤어져요. 괜찮다? 두 분이서? 예. 워낙 남자분이 엄청 좋아하고 여자분도 엄청 좋아하시는데. 자,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도 만약에 그 잠깐만. 그 홍상수 감독이 선생님 입장이고 네. 그 거의 아들뻘 되는 아들뻘 아닌가? 아,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남자랑 만난다고 하면 선생님 괜찮으실 것 같아요? 좋지. 젊은 사람이 좋다라는데, 좋지. 아, 물어볼 걸 물어봐. 일단 알겠어요.